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 생활 마녀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유명한 떡볶이죠. 동대문 엽기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왜 야수가 안 찍고 마녀가 찍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야수가 떡볶이를 무서워해요. 떡볶이를 먹으면 혈당이 오를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떡볶이를 무서워해서 찍자고 말은 했는데 계속 찍으라고 하기도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먹자. 일반인이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른다고 하면 그럼 진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떡볶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먹고 한번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제가 혼자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1인분을 덜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인분이 떡볶이가 1인분이 몇 개야? 찾아봤더니 1인분이 한떡 10개에서 15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먹는 것 같은데. 1인분이 그 정도라고 하니까 떡은 한 13개에 오뎅 조금, 뭐 소시지 조금 이렇게 해서 한번 먹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떡 덜어올게요. 12개, 오뎅 4개, 소세지 2개, 그리고 치즈 조금 이렇게 덜어왔습니다.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세팅하느라고 조금 치즈가 굳긴 했는데, 맛있어. 솔직히 조금 걱정이 돼요. 이걸 먹고 혈당이 너무 오른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 떡볶이를 좀못 먹게 될까봐. 떡볶이는 거의 저의 소울푸드랄까?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이 세자매예요. 제가 막내인데 저희 집그 세자매가 떡볶이를 다들 너무 좋아해요. 저희 집이 딱이 엽기 떡볶이 본점이랑도 가깝고 신당동 떡볶이 거리랑도 가깝고 또 저희 엄마가 떡볶이를 진짜 잘 만드세요. 또 손도 되게 크시고 그래서 떡볶이를 거의 일주일에 막 세네 번씩 그렇게 막 계속 먹었던 적도 있어요. 안 질리더라고요. 엄마가 해주는 떡볶이 먹고 다음날 브랜드 떡볶이 한번 먹고 다음날 뭐 즉석 떡볶이 먹고 그 다음날 뭐 엽떡 먹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한동안 그렇게 먹었어요. 저희 집은 약간 먹는 거 타고난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손이 크시고 저희 아빠도 간식 같은 걸 되게 많이 사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할때 푸짐하게 항상 모자르지 않게 그렇게 하고 먹는 거엔 돈을 안 아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냉면을 네 그릇 먹었어요. 냉면을 네 그릇 먹었어요. 당연히 만두나 간식은 따로 먹고 진짜 많이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뭐 지금도 잘 먹긴 하지. 저희 큰언니도 진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형부가 데이트할 때 맨날 뷔페 가고 다른 데 가면 가성비가 안 나오거든. 그래서 맨날 뷔페 가고 둘이서 지금도 저희 집 식구들이 다잘 먹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 그렇게 먹고 막 이렇게
살이 막 찌지 않은 거는 진짜 성공했다고, 우리 성방했다고. TMI였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1인분이라는 게. 혹시 저는 이것보단 더 먹거든요. 1인분이라는 게 얘보다는 더 먹지 않아요? 떡 10개에서 15개? 옛날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떡볶이집에 혼자 가면 저는 보통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튀김 1인분 이렇게 해서 보통 세 종류를 먹거든요. 그리고 더 먹거나 하면은 이제 오뎅 몇 꼬치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1인분, 1인분, 1인분 하면 내가 3인분을 먹은 건가? 이런 고민? 아니, 다 1인분이라 그랬으니까 1인분 아니야? 혼자 먹는데?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먹죠. 매워.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라는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뽑혀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꼭 됐으면 좋겠네요. 내일 이제 PPT 피칭 심사인데, 아, 잘할 수 있을까? 동대문 엽기떡볶이 1인분을 다 먹어보았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 엽떡볶이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매워. 이제 먹고 나면 물을 엄청 마시게 되고, 원래 쿨피스 같이 주잖아요. 쿨피스 같이 주는데 저는 이제 야수가 당뇨 걸리고 나서는 음료수 종류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주문을 할 때 아예 쿨피스는 빼고 갖다 달라고 했는데, 먹고 나니까 필요한데요? 어우, 맵다. 이제 혈당의 변화를 함께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